가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러.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자, 있잖아요. 오늘 탁탁탁탁탁 생각하고 만든 요리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오늘 호동씨를 생각해서 이제 에피타이저로 사태 편육 과일 겨자채라는 걸 해서 편육을 좀 싸서 드시게. 어머. 형, 일단 에피타이저가 편육이야. 에피타이저. 아. 또 그리고 와. 갈치조림도 맛있게 하나 했고요. 갈치조림. 네. 아니 지금 어? 저기 보이는. 어. 저 생선이 선생님 왜 상어를 준비하셨어요? 주스가 좋아요. 갈치를 했는데요. 상어 아니야? 상어 그죠? 와, 강호동 갈치인데요? 네, 이거 완전히 갈치 살이 대박이다. 거의 연어 수준이 지금. 네. 네. 진짜 거의, 거의 연어 수준이에요. 그거 할 거고요. 네. 등갈비찜도 김치 묵은 김치 등갈비찜도 하나 할게요. 숙주하고 샐러리하고 새우 넣어서 전을 하나 지질 거예요. 네. 또 지원 씨 생각하고 또 제가 고추장찌개 하나 배 좀 불려주게. 네. 그리고 조신 씨 위해서 제가 차돌베기 된장찌개. 차돌된장. 네. 형 차돌된장 선생님 손맛이 들어간 차돌된장 상상만 해봐봐.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차돌그 된장으로. 차돌의 그 기름기가 네. 된장과 묻혀서 와. 오늘 그야말로 그 데일리겠네요. 푸드 전문가와 푸드 타이틀. 아. 누가 이길 것이냐. 저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지난번 김지원 씨 도루묵 사건 해보시죠. 네? 김지원 씨 도루묵 사건. 아, 대단하다. 도루묵이 뭔지 몰랐죠. 도루묵이 목이 아니야? 대장이에요? 지원! 아! 우와. 맛있겠다. 따라! 아! 진짜! 형님만 지면 안 돼요. 네, 문제 드릴게요. 컬러푸드의 선두 주자이자 잠시만요, 뭐라고요? 산업푸드요? 컬러푸드. 컬러푸드의 선두 주자이자 건강음수로 각광받는 카레로 유명한 나라는 호도! 호도! 뭐로 유명한? 호도! 뭐로 유명한? 인도! 인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의 수도는? 은지! 은지! 타지마을! 타지마을! 뭐라고? 무슨 소리야? 5초 된다. 5, 5. 선생님 왜 이제 잘 찾으셨습니까? 아, 선생님. 아, 타지마을! 인도 수도 뭐라고 했어? 오, 잠깐만. 나, 타지마을이나 타지마을은 종교 아니에요? 오, 잠깐만. 4, 3, 2, 행중! 야! 자카르타? 자카르타!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 자카르타. 그러니까 인도니까 자카르타. 인도는 인도네시아가 수도 아니야? 뭐라고? 서로 다른 나라야? 뭐라고? 인도네시아가 인도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왜 남의 나라 이름을 써, 인도네시아로?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내가 쟤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 진짜 화가 나네. 아, 이 정도 수술하고 저랑 지금 붙지 마. 아니니까 나는 가져 나와야 돼. 선생님. 저 DHA를 좀 넣어주세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니까 인도 자카르타. 아, 호동. 혹시 자카르타인 줄 알았니? 뉴델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음식점인 건 아니에요? 뉴델리? 뉴델리. 자. 음식을 한 껍질. 입을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서 시식한다. 아, 근데 저거 맛있겠다. 지금 방법 드는 거예요? 제가 네, 이거 드릴게요. 예, 예, 그거 예. 뭐 들어간 거 새우하고? 새우하고 샐러리하고 숙주하고 김치에다가. 맛있겠다. 전에 김치예요? 그 용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분량이. 알았어, 그래요. 그 용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한 입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 입에는 드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쌀 거예요. 호동이 형은 모든 한 입에 드실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와.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다 들어갈까요? 아, 예. 예. 다 들어가요. 일도 아니에요. 아까 잠도